네, 육조단경 27번째 시간입니다. 무상송 세 번째입니다. 깨달음은 본래 스스로의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키니 바로 허망하다. 깨달음은 본래 스스로의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키니 바로 허망하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스스로의 본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할수 없는 거란 뜻입니다. 본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본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본래 타고난 이제 성질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고, 어떻게 할수 없다 이런 이제 말인데. 하여튼 뭐 그는 이제 말로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게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냐? 생각으로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그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와 닿으면은 원래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대로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일으키고 뭐 헤아리고 분별을 하고 맞네 틀리네 뭐 옳네 그러네 하는 그런 뭐 이거네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어떤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거 자체는 그런 분별을 하든 하지 않든, 분별을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항상 그대로죠. 항상 그대로. 항상 그대로고 늘 있는 그대로고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와 우리가 이게 한번 와 닿는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한번 와 닿으면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뭐 생각을 하고 이거냐 저거냐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게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본래 우리 마음은, 본래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거라고 할까? 이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점차점차 밝혀집니다. 이게 뭐 금방 알 수는 없지만은 점차점차 이렇게 밝혀지는 거고,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면은 결국 분별심이 한번 쉬어지고, 그 쉬어진다 해도 단번에 고마 이렇게 다 쉬어지지는 않죠. 이제 계속 분별을 하는 버릇이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마치 왜막 출렁이던 바닷물이 한순간에 고요하게 거울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진폭이 줄어들어 가지고 점차점차 이렇게 이제 평온하게 되듯이, 우리 이 분별하는 그런 버릇도 단번에 그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점차 이제 쉬어져서 분별에 속지 않게 될수록 여기서 이제 본성이니 마음바탕이니 하는 이게 이제 자꾸자꾸 더 이제 확실하게 밝혀지죠. 이건 뭐 원래부터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결국 그 자기가 마음을 내고 뭐 이거냐 저거냐 좋으냐 나쁘냐 뭐 옳으냐 그러냐 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던 거예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깨달음은 본래 스스로의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켜서 허망하게 만든, 허망한 문제, 이제 허망하게 된다. 하여튼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아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게 이제 요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걸 이거는 하여튼 뭐알 수가 없다 이 말이 참그 묘한데, 아 그래 뭐 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질 때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게 뭐냐? 어떤 것이냐? 라고, 알려고 하는 그 욕구가 쉬어질 때, 그때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원래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이거지, 뭐, 딴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항상 있는 일이에요. 늘 있는 일이고, 언제나 이 자리고, 언제나 이건데. 그래서 이거는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갈고 닦아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심이 쉬어지면은 저절로 모든 건 명백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게 맞는 말이, 맞으면 적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적절한 말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심이 쉬어지느냐?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걸 이렇게 쉬어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걸 지적을 해드리고, 뭐, 가르쳐드리는데, 이렇게 가르쳐드린다, 지적을 해드린다,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아, 지적을 하면은 내가 그걸 탁 보거나, 느끼거나, 뭐, 알아차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들을 하시는데, 보거나, 느끼거나,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 싶고, 뭘 알아차리고 싶고, 느끼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쉬어질 때, 그 망상심이 쉬어진다고 그러는 건데, 저절로,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드러나서, 그냥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절로.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분별심이 쉬어지면은 뭐 그뿐이고 따로 얻을 깨달음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항상 많이 했던 거예요. 분별심이 쉬어지면은 그뿐이고 따로 얻을 깨달음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왜냐면 분별심이 쉬어지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뚝 드러나니까 이게 드러나서 뭐 뭐다 이거다 저거다 할게 없이 모든 일이, 모든 경우가 항상 그 뭐, 똑같거든. 똑같이 한게 일이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항상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지? 근데 그것이 쉬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거는 깊은 잠이나 무슨 뭐 졸도하거나 죽거나 뭐 이런 건줄 아는 거라.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쉬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뭐 졸도를 했거나 죽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죠. 그게 이제 그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한번 왔다 하면은, 이게 살아있으면서도, 의식이 살아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활동이 일어나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아무 일이 없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늘 그대로,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고, 뭐, 다른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스스로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라는 손가락을 세우는 모습에서 법상을 치는 소리에서 뭔가를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깝깝하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나 실제로는 뭐이 손가락에서 무슨 뭐이 소리에서 도를 깨닫거나 법을 얻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의 분별 망상이 쉬어지면은
본래가 늘 변함없는 실상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뭘 그 알거나 느끼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 하나. 그러면 어쨌든 이걸 가르치려면은 뭐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래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깨달음은 본래 스스로의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뭘 하려, 뭘 어떻게 의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게 뭐냐? 뭐 어떤 느낌이냐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허망해진다. 근데 금강경에서 말했습니까? 업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그랬거든.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일으키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일으키되 업무소주 몸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죠.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기에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바로 허망하다 했지만은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면은.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허망하지가 않아요. 허망한 게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항상 그냥 이거지 뭐 다른 또 뭐 이렇게 마음이 있고 안 이렇게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항상 그죠? 항상 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니 왜 허망해질까? 우리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뭐 자기가 일으킨 그 마음에 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허망하게 되는 거. 자기 생각에 따라가고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기분을 따라가 버리니까 거기에 휩쓸려 버리니까 그게 이제 항상 문제입니다. 그게 이 법이 여법해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무무없는 이 법은 무주법이라고 그러죠. 무주법, 무상법, 무위법 뭐 여러 가지. 의지함이 없는 법이다, 모습이 없는 법이다, 머물 데가 없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이 머물 없는 법이 분명해지면은 여기 이거는 어떤 그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 있고 깨어 있고 확실하긴 한데 그 어떤 무엇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확실해지기 전에는 되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든 뭐 그 기분에 휩쓸리기 쉽고 그죠? 기분이 우리가 감정이나 기분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 좌우된다는 거는 그게 얽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를 잘못 착각을 하면은 뭐 좋은 기분, 좋은 감정, 좋은 생각,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룰루랄라 뭐 이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그게 뭐 느낌이든 기분이든 감정이든 좋고 나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어디에도 머물지, 그래서 머물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하여튼, 뭐 육체, 이런 것에 얽매이거나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얻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이죠. 얽매여버리면은 그 주인공이 아니지 그게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 매달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수처작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뭐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걸 성취할 수가 있고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럼 뭐 우리가 뭐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성취해야 될 거죠. 하여튼 이거예요. 이거.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것에 매몰된다 하는데 우리말로 파묻힌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파묻혀 살지 않게 된다.
어떤 것에도 파묻혀서 살지 않은,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제라고 그래요. 자제. 자제란 말이 뭐죠? 스스로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자 있을 제자거든. 지 혼자 스스로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해탈 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제, 지 혼자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주인공이지. 어딘가에 의지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타인한테 의지한다는 거는 세속적인 말이고, 우리 내면에서는, 공부에서는, 자기 마음에서는 자기의 그런 느낌, 기분, 감정, 생각, 욕망 이런 데 의지를 하는 거죠. 또 육체 뭐 그런 것에 의지를 하는 일이 이제 없어지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진짜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 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문제는 역시 이제 항상 습관입니다. 습관. 감상에 젖어 있고 어떤 기분에 젖어 있고 습관이거든요. 이제 그 습관이 조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은 생각은 너무 이제 뚜렷하니까 그거는 사실 뭐, 아, 내가 또 생각에 젖어 있네 하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감상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에 젖어 있는 것은 아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부의 힘이 확실해지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공부가 이제 확실하게 초점이 딱 들어맞고 힘이 생기면은 어쨌든 이게 아무 뭐가 아닌 아무 뭐가 아니면서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뭐든지 할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거든.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음악이나 무슨 예술, 뭐 문학, 무슨 뭐,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 이런 것에 보고도 하더라도 이게 빠져들지 않고 항상 이제, 뭐라고 할까? 세계가 여기에 의지를 하고 있다 할까? 이게 뭐 자기 스스로라면 자기 스스로라고 할수 있는데, 자기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죠.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게 하나지. 이제 이 힘을 얻으면 뭐, 걸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 다른 사람 만 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한 사람 이기기가 힘들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도 막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꾸준히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 이긴다라는 게 결국 뭘 이긴다라는 거겠어요? 자기 생각, 감정, 욕망, 뭐 기분. 느낌 뭐 이런 거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 쉽사리 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공부 힘이 생겨서 이제 여기에 초점이 딱 이제 맞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게지 저절로. 이게 이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해서 이제 점차점차 달라지는 거죠.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단지 바르기만 하면은 세 가지 장애가 없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말하자면 이 온갖 차별 경계 속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세 가지 장애란 건 아마 뭐 탐진치 뭐 이런 거겠죠.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 뭐 자제, 자유자재함이라는 것은 이 우리 육체와 생각과 의식을 벗어난 곳에 있는 건 아니에요. 세속을 떠난 곳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출세관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계 그대로 살면서 이 세계 속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다. 출세관은 세간 속에 있다 이겁니다. 출세관은 세간 속에 있다. 그래서 항상 해탈이라는 것은 이 만법, 온갖 차별 경계 속에 있으면서 차별 경계로부터의 자유죠. 이 경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도망을 가서 뭐 지구를 벗어나서 뭐 지구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지구 위에 살면서 지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성취가 돼요. 그게 진짜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망상적 실상이다. 번뇌적 볼이다. 생사적 열반이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생사니, 망상이니, 번뇌니 하는 것은 막이 복잡한 이 세간, 보리, 열반, 예? 실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함, 그걸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이제 요거 하나가 엿보배진다고 할수 있는데 이거 하나가 자, 이거 하나가 분명해지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요. 지금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아무 뭐가 없습니다. 다만 단지 요한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이렇게 이런 초점이 딱 맞는 걸 처음에 딱 느끼면은 우리가 왜 인정이란 거 있잖아. 사람은 인지상정이 있다고 그죠?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뭐 인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에 얽매여 살아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상식처럼 여겨왔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아, 사람은 그런, 우리 이제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측은지심,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아, 이런 게좀 있어야 그게 사람이지. 근데 여기 초점이 딱 맞으면은 아, 그런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정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인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뭐, 맑은 물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막. 아무 뭐가 없죠. 그래서, 아, 이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냉정해질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냉정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냉정해지느냐는 그건 아니에요. 또 인정이 다 있어. 나중에 보면 다 있어. 그게.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뭐 안타깝게 여길 수도 있고, 예? 옳지 않은 일을 보면은, 아, 저런, 옳지 않은 그런, 하여튼 뭐, 그거 다 분별할 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기존에 다 있는데도, 그러면서도, 또한 전혀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법을 가르칠 때는 인정을 봐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선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인정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다. 왜? 여기는 그런 인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엿법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 뭐가 없거든 여기는. 아무 뭐가 없어. 그렇지만 뭐 세속에 대해서 그런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매이진 않고 그걸 옳다고 여기지도 않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도 않고 그건 그냥 세속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죠. 이게 이제 그걸 세제라고 그래. 세제. 세속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진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 용어로 진실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서 아무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옳고 그름, 뭐 좋고 나쁘고 무슨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여기서 힘을 딱 얻어야 비로소 깔끔하게 자유롭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뭐딱 요거 하나입니다. 아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요거 하나가 딱 분명해야 돼. 이 하나 분명해야 돼. 그래서 뭐 나는 뭐 공부하니까 뭐 세상에는 뭐 관심도 없고 세상 일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뭐 세상 일, 그 몸뚱아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할건 해야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세상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항상 빠져나와 있는 사람이지.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더라도 항상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다. 이 말은 뭐 세상 일이라는 게다 헛된 거거든. 왜 허망함이라느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허망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헛됨의 반대가 진실함입니다. 이렇게 진망 이러잖아. 진망. 이 말이란 건 항상 상대적인 거거든. 망은 헛되다는 거고, 이제 진은 진실함이거든요. 그러면 진과 망은 그 어떤 뜻이냐 하면은 망이란 것은 그 변한다라는 겁니다. 못 믿는다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헛된 것이고, 진이란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그 확인되고 이게 딱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딱 자리가 잡히면은 이게 딱 정립이 되면은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 뭐 맨날 똑같아 이거는. 이건 항상 그대로지. 이건 뭐 왜냐면 이거는 어떤 그 변화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감정이면은 변화하겠죠?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 변화하겠죠? 느낌이 아니에요. 기분 변화겠지? 기분이 아니라 생각. 변합니다. 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지. 그냥 바로 지금 이거지. 바로 이거지.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이 말이야. 바로 이거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안 변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안 변하는 게 뭐고 하고 막 찾아보니까 허공이라는 게 나왔어. 아, 맞아. 허공은 안 변하지. 그래, 이 공이라는 이름 붙인 거야, 여기다가.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게다 있는데 이게 안 변하니까 이거는 그리고 뭐 이거는 뭐가 있다라고 뭐라고 한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다 해서 이제 허공이다 이런 말을 뭐 붙일 수도 있겠죠. 이건 어떤 뭐한 물건이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가가 했죠. 달마한테 점검 받을 때. 네가 무슨 어떤 물건을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해가가 뭐라 했습니까? 한 물건이라고 말한다면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유명한 말이죠. 그걸 잘못 번역해서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잘못 번역입니다. 설사란 말은 그때 그 한자가 다른 말입니다. 그게 설사란 것은 비록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한자를 잘못 보고 번역한 거예요. 설사란 말이 아니고 한 물건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 말하자면 어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이거니까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당연히 이건 뭐가 아니 그 아니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기 이전에 이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바로 이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나.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말로 아 이거 분별하기 이전에 이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르다. 막 이런 말도 부모 미생전이란 말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르다는 것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막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요게 어쨌든 한번 감이 딱 와야 돼, 이게. 이게 딱 감이 딱 와서, 이거? 하고, 감이 딱 오고, 이게 딱 자리가 잡히면은 흔들림이 없게 돼. 아무 일이 없다고, 항상. 이거뿐이지.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는 이것이 이거는 변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번만 확인하면 항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치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잘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언제 어디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옛날에 마조가 그래. 에? 처음에는 마음이 부처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뭐가 아닌 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거죠.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고 고요하게 아무 일이 없이 텅 비고 그렇게 있으면 그건 죽어버린 거거든.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생하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팔팔하게 하니까 좀 시끄러운 것 같아. 시끄럽진 않아요. 고요하긴 한데, 근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지. 이거란 말이야, 이 단어. 그러니까 요거만 확인되면 돼, 이거만. 이거만 한번 확인되어 버리면은 뭐, 그건 뭐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개합을 하고, 마음에서 통하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머리에서는 뭐 아무, 뭐 하여튼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했던 이게 한번 이렇게 왔다 와서, 이게 딱 분명해지면은 저뭐 이제 항상 보니까 하나지. 이게 이겁니다. 이게 확실하고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이렇게 왔다야. 근데 변함이 없고 눌리는 일이고, 그 얘기를 하나밖에 없는 게지. 그랬더니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다. 허망함 속에 온갖 분별 망상 속에 이 변함없는 요거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단지 바르기만 하면은 세 가지 장애가 없다. 요게 딱 엿법하게, 요게 딱 들어맞게만 하면은 세 가지 장애가 아니라 모든 장애가 다 없죠. 우리는 뭐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탐진치 세 가지를 들지만은 뭐 그건 뭐 대표적으로 들은 기고 뭐 모든 장애가 여기서는 무엇에도 걸리지 않게 되고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그저 하여튼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게 하나, 이게 이것이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고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세간의 사람이 만약 도를 닦으면은 일체가 조금도 방해되지 않는다.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면은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공부가 이루어지면은, 그럼 뭐 아무것도 장애될 게 없다. 앞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여기서 일체라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장애될 게 없다. 일단 이일 하나, 요거 하나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일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라는 게뭐 온갖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고 온갖 이렇게 망상을 끄집어내지만은 하여튼 그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면은 그게 이제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고. 언제나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죠.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가 확실해져야 되네. 요일 하나가 분명해지고 요게 하나가 확실해져야 되는 거고 요 하나뿐입니다. 그런 어떤 하여튼 자유로워져야 돼요. 벗어나야 돼. 뭘로부터? 반신경으로 얘기하자면 오온이 개공이라 했잖아. 오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들, 육체, 느낌, 생각, 욕망, 뭐 의식, 모든 경험들, 그다 경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냥 요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벗어나더라도 뭐 어디 경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육식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하는.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어요. 요거 하나라,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확실하고 분명해지면은 것만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 하여튼 요게 와닿아야 돼요. 요게 와닿고 이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장애될 것도 없고 방해받을 것도 없고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요게 확실해지고 이게 분명해지면은 깨어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 모든 우리는 깨어있다 이러면은 내 혼자 이 세상에 깨어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한번 그렇다면 자기라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경계 위에서 오직 요거 하나가 깨어있다 이겁니다. 오직 이 일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든 경계 위에서. 그러니까는 색이 없으면 공도 없는 겁니다. 색이 있으니까 그게 공인 거예요. 수상행식이 있으니까 그게 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신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색, 수상행식이 공이다. 말하자면, 이 온갖 일체의 온갖 차별 경계, 우리 경험 세계가 없다면은 깨어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경험 위에서 깨어있는 겁니다. 모든 경험을 눈 감아버리고 탁 문을 닫아 걸고 지 혼자 앉아서 깨어있다 하면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아니 망상이지 그거는. 망상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깨어있다는 것은 이것 하나를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부처님은 제불이라고 제불. 제라는 것은 모두 제 말이거든. 모든 부처님이 뭐 삼라만상 만법 위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것 모든 그 위에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제불이라고. 모든 부처님은 이 한 분입니다. 일불이 제불이에요. 하나의 부처가 모든 부처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게 한번 와닿으면은 모든 경우에 모든 인류에서 요일 하나가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가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있지만은 육체에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육체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육체를 분별하는 거고.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뭐 의식이나 하여튼 우리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요 하나로서 하나인 겁니다. 요거 하나.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기도 하고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겁니다. 공은 하나죠. 오온은 다섯 가지나 되지만 그 공은 하나지.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다 하거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일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요일 하나 있을 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이게 한 번, 이밖에 말할 게 없어요. 요게 이제 보면 뭐 언제든지 뭐 어디서든지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공만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부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중생 속에 있는 겁니다. 중생 세계 속에 부처가 있는 거지.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란 말이야. 이것 하나. 지금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요거지 다른 일이 있는 게 바로 이 일이죠. 바로 이 일 하나가 있어가지고 모든 경우에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하고 아주 명백한 거죠. 하여튼 요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사람이 만약 돌을 닦으면은 이제 돌을 닦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을 성취하면은 이제 닦는다는 이제 이런 하도 우리가 뭐 돌을 닦는다 하니까 돌을 닦는다는 거는 이제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실천을 해서 성취한다 그 말이거든. 돌을 성취를 해서 실천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일체가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장애, 에? 아까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 거기에 끄달리질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제 하여튼 요것이 분명히 이제 요일 하나. 아무 뭐가 아니죠. 아무 뭐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고 의심할 수가 없지. 의심할 수가 없이 확실한 거고. 다른 모든 건 의심이 돼도 요걸 확인해 보면은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아 그거 뭐 이래 되지 이렇게 되는가 저렇게 될까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바탕이다. 이 세계의 본바탕이다. 이 세계는 이 위에 건립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말로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겁니다. 요것이 이건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요일 하나가 있는 거죠. 요일 하나가 요일 하나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만 확실해지면은 모든 경우에 그냥 이거는 변함이 없이 항상 있으니까 뭐 안정이 딱 돼가지고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견고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견고하다. 흔들림 없이 딱 그렇게 안정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요일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가 이제 이렇게 한번 와닿고 이게 한번 와닿고 이게 한번 이렇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확실해지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이일 하나뿐이지 이런 일저런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요일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물속에서 물을 찾듯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버리고 이렇게 헤매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집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머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이건 분명하게 항상 있는 건데, 항상 있어서 이거는 뭐 절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이걸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뭐왜 그러냐? 모르는지 뭐왜 그런지. 하여튼 이걸 한번 찾아야 되겠죠. 이것이 분명해지고 이게 확실해지면은 뭐 이런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뭐 밝은 빛이라고 할까 온 천지가 막 밝은 빛이 있어 그림자가 없어지 빛난다. 그림자 없는 밝은 빛의 세상이라고 할까 뭐 이제 말을 해 이게 문학적인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온 천지가 오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명백한 일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게 이렇게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한테 다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마음이 다 있으니까.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 그 뭐냐, 누구든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되죠. 우리한테 없는 걸 어디 가서 얻어온다 그러면은 그건 뭐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누구든지에게
이렇게 항상 갖추어져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 있는 일이에요, 이게. 다 있는데 이쪽에 이제 눈길이 안 간다고 그래야 되나? 이쪽으로 이걸 이렇게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항상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걸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딴 데서 헤매는 거지.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거와 간단한 겁니다. 분명한 건데 이걸 확인을 못 하니까 딴 데서 헤매고 있어. 생각을 막 생각 속에서 막 헤매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 속에서 막 헤매고 또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찾아서 막 헤매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누구에게나 항상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건데 이걸 스스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 을막 찾아서 헤매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이제 말씀은 드리고 이겁니다. 그 따로 찾을 게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본인한테 와닿지 않으면 이건 뭐 도대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본인한테 와닿아야 된다고. 언제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항상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에게 늘 있어서 절대로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걸 본성이라 그러지. 사람이라면은 그게 타고난 본성이 다 있는 거지.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면은 평소에 항상 이 마음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어렵다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바로 이거다 말이야. 바로 이거. 바로 이겁니다. 요것만 한번 와닿으면 돼. 깨달음이라는 게될게 아니에요. 여기만 한번 통해서 여기만 와닿아 버리면은 뭐 그냥 그 즉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원래 그냥 변함없는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막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쉽습니다.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막 하도 이렇게 망상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뭐 망상하는 게 습관이 딱 돼가지고 그 망상에서 참 잠을 한번 깨기가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잠을 깨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을 깨고 이제 이게 턱 하고 그러면은 의식의 그 세계에서 살다가 의식이라는 그 좁은 세상 내 의식 속에 살고 있다. 저는 이 공부하기 전에 항상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내 의식이라는 요 좁은 세상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너무 깝깝하다. 항상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라. 내 마음을 좀 벗어나 볼수 없을까?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항상 구속을 받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런 느낌들이 항상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 또 통하면은 그내 마음의 세계, 뭐내 그런 경우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이거는 뭐 끝이 없거든요. 무한한 세계입니다. 이거는 끝없는 무한한 깊이를 모를 세계거든.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이라는 그런 어떤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를 느끼죠. 깝깝한 그방 안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뭐 대자연 속으로 나온 것처럼 말이지. 숨을 쉴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의식 세계의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걸림없는 이게 이제 방해되지 않는다. 걸림이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걸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걸림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 무한한, 끝이 없는 이런 세계를 누리지 않으면 그건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면은 아상이란 게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만 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이라는 거 안에 갇혀 살면은 항상 나는 성격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상들이 다 있거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게 그게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상이 없어진다는 건 그거 틀림없는 말이야. 아무 뭐가 없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그게 나는 어떤 사람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근데 옆에 사람은 얘기를 하지.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네 멋대로 생각해라. 아무 뭐가 없거든. 자. 그러니까 이 옛날 분들이 한 말이 다 헛소리들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한 말들이거든요. 이게 딱 분명한 거 아상이란 게 나는 어떤 사람인데 이런 그것도 사실 막연한 생각인데 그게 보면 싹 없어질 필요. 그냥 이거 하나가 있어. 이건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명하고 살아 있고 명백하고 변함이 없고 뚜렁뚜렁하고 뭐 또랑또랑하지. 이건 뭐 절대 왔다갔다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밝게 밝고 분명하게 확실해져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이거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것으로서 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자성이라고 그랬지. 본질이야, 본질. 모든 사람의 본질은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밝게 살아있고 분명한 이거란 말이야, 이거. 걸림이 없고 어디에 머물지 않고 아무 모습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거든, 이거 하나. 요거가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그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요걸 하나를 계속, 이겁니다. 요거밖에 가르칠 게 없으니까. 요걸 하나, 이거 하나. 절대로 생각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자기한테 직접 체험이 되고 변화가 오고, 이게 이렇게 저절로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말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헛개비죠, 헛개비. 생각은 헛개비. 허망한 겁니다. 이게 생각을 가지고 나는데 직접적으로 이게 분명해져야 돼. 그러면 이건 아주 진실한 겁니다. 헛된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분명하고, 이것만이 사실은 유일하게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헛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요거 하나만은 변함없이 이렇게 항상 분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요것이, 이게 이제, 이게 한번 분명해져야 돼. 이게 하나. 이거밖에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르쳐 드릴 거는. 딱 요거 하나지. 요거 하나 이외에는 뭐 아무것도 이거 외에는 다 허망한 거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직 진실한 것은 요거 하나뿐이다 요일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뭐 제가 느낌이 이렇고 뭐 기분이 이렇고 어떤 뭐 이런 감정이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다 허망한 거거든, 그런 거는. 허망하지 않은 요것이 확실해져야 되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분이 들 수도 있고,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생각이 또막탁 이렇게 기발한 이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겁니다, 전부가. 이해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저게 들은 뜻이구나 그때 보이라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는 생각, 느낌, 기분, 감정 이런 거는 다 허망한 겁니다. 허거예요, 허거. 허망하지 않은 것은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 요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고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거는 이제 안 지나가는 거니까. 이거 한 번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은,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외에는 다 흑거다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그런 지혜가 생겨요. 아, 이것만이 진실하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것만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저절로 마음속에서 마음이 저절로 그런 지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부에는 일부러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그래서 무의의 공부입니다. 무의법 공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일부러 노력하고 의식하고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거 하나. 이겁니다. 요딱뭐 어쨌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